안녕하십니까 유시님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유엔가해 30주년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을 가입하는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과의 관계를 영상으로 만들거나 대한민국이 유엔에 이바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작하셔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이바지한 것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취지에 동함하여 한국 유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의 3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삶을 위한 평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개발, 인권, 이렇게 3대 과제를 중요시하는 기구입니다. 유엔 한국봉사단은 참여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입니다. 한국 유엔 봉사단의 핵심 가치는 정직한, 탁월한, 성실한, 특별한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일손을 나누고 농어촌과 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장 나눔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전통 문화로서 경제적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진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연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지원합니다. 의료 나눔을 합니다. 오지 마을에 거주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체험 학습 희망 나눔도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취지에 동감하여 한국 유엔 봉사단으로 유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